전자레인지로 탕후루를 만들어요. 안녕하세요, 유흥덕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오늘은 탕후루를 만들 거예요. 딸기 탕후루. 네. 라이브가 아니요. 탕후루를 만들 거예요. 집에 백설탕이 없어요. 엄마 몸에 안 좋다면서. 이렇게 딸기를 씻었습니다. 이거를요, 종이 물기를 닦아줄게요. 어? 이건 상처가 났네. 이런 건 바로 먹어야죠? 또 상처 난 거 없나? 이런 거 옆, 이런 데 물렁물렁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먹어야 돼.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. 일단 8개만 해보겠습니다. 3-4스푼 부어줍니다. 저는 3숟갈 반 할게요. 그리고 설탕이 안 보일 때까지만 물 부어래요. 됐나? 이렇게 전자레인지 2분 돌리랍니다. 이거 저는 안 된대.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안 돼요. 전자파 때문에 몸에 안 좋음. 이렇게 여기에 꼬지 이렇게 있어요. 하나하나씩 꼽아서 여기 스티로폼에 꼽을 거예요. 전자레인지에서 꺼냈을 때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정상이라던데 방금 꺼냈을 때 거품이 없더라고요. 아, 나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하냐. 헉! 불불 소리 납니다. 아오이. 물기 닦아서 스티로폼을 꼽아주겠습니다. 나머지도 해볼게요. 찬물에 넣었을 때 이거 깨져야 돼. 오마이갓. 엄청 쫀득쫀득한데? 망했다. 이것도 망했다. 와, 망했다. 이거 안 굽겠다. 전자레인지 더 돌려볼게요. Later. 20초 더 돌렸습니다. 어, 망했다. 어떡해. 깨물어볼게요. 오, 뭐야. 오, 완전 망했는데. 아, 이게 뭐임? 와, 이러면. 다시 한 번 더. 얘네 자꾸 딸기 뚫구나. 어떡해. 이번엔 처음 시작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어. 이거 빨리 해줘야 돼. 이거. 오, 좋아. 느낌이 좋아. 오케이. 나 탕으로 장사해도 되겠다. 엥?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는데? 양이 없네? 데우고 올게. 오, 얘들아. 흐르면 안 돼. 아! 볼 씹어. 지금 현재 상황. 준이 자나? 네. 자면 안 되는데, 날 만들면. 죽을 때 준이 자야 된다. 아주 좋아요. 이거 제일 잘 만든. 지금에 두드리면. 단단한 거예요. 상태로 썸네일 찍고 싶고. 이거 딸기 겉이 흐물흐물하네. 이건 먹어보겠어. 오.